사실 먹을 게 없어서 일단 요거트 남은 걸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닥에 붙어있는 TV를 이렇게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TV 스탠드를 사려고 합니다. 베스트바이에 왔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전자제품 있는 데인가봐. 여기는 전자제품만 엄청 이렇게 많거든요. 저기 아주 쬐끔 있는데 한번 보러 가볼게요. Let's go. You like wood? You like wood? Yeah, yeah, let's start. I don't think there's a case here. Yeah, you know. 너무 없어서 로에스로 왔어요. 엄청 커요. 포스트코 같아. Let's go. 이 move? No, maybe. Maybe not. I don't know. I think you're supposed to plug it in, maybe. Okay. I think it moves. Yeah.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저기 이쪽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저기 있어요. 아주 맨 꼭대기에 TV 스탠드가 있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4인치, 27인치밖에 없는데 저희가 찾고 있는 거는 75인치거든요. 바 is also good. 여기가 치즈버거 인 파라다이스예요. 저는요 여기에서 대표 메뉴를 먹어볼 생각이에요. 치즈버거 인 파라다이스. 할라피뇨 좀 넣을까? 할라피뇨 하나 먹을게요. 저는요 오늘 맥주를 마시고 싶으니까 하이네켄을 마시겠습니다. 네덜란드에도 생각날게요. 하와이 오면은 꼭 여기 와야 돼요. 호놀룰루 쿠키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 맛있어요. 렛츠고. 운동 부분 입었는데 운동 가기 좀 귀찮아요. 오늘은 일주일에 6번 운동 가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오늘은 그냥 집에서 요가 하나 조금 하고 좀 영상 편집하고 다음 주 평일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계획 좀 짜다가 자야겠어요.
이게 지금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풍경이거든요. 참 이상하게 여기 있으면은 되게 리조트에서 장기 투숙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마운틴뷰가 아주 좋아. 뭐 대충 보면 이렇게 시티뷰도 너무 좋고 되게 낭만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김치볶음밥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삼달리 보면서 삼달리 별로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면서 먹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헤드셋을 껴볼게요. 헤드셋 끼면 진짜 좋은데 뭐가 안 좋냐면 여기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게 별로인 것 같아. 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왜 이러지? 입술이라도 바를까요? 아, 잡스 말이네. 입술이라도 바르고 오겠습니다. 아, 좀 입술 바르고 머리 좀 묶으니까 깔끔 좋네요. 저는 지금 어제 제가 투두리스트를 좀 써봤어요. 여기다가 투두리스트를 좀 써봤는데 정말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하루였어요.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하루였고 약간 월요일이라서 조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작으로 아침에 탁 요가 한번 싹 하고 또 코딩 문제 하나 풀고 그리고 수업도 좀 들어보고 비디오 편집도 하고 이제 헬스장도 가고 책도 읽고 이게 오늘의 플랜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 거는 코딩 문제는 풀긴 풀었는데 그건 원래 풀어놓은 거라 가지고 뭐 의미가 없고요. 사실 오늘 한 거는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투두리스트에도 없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했습니다. 그거라도 했으니까 좀 하나 추가할까 봐요. 잘했다고. 그래도 지금 1시 45분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어떡하지? 아유 잠깐. 저는 지금부터 초집중을 해서 오늘의 투두리스트를 웬만하면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장보고 오라고 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하나하나 까볼게요. 자, 일단 우유. 오, 오렌지 주스. 그리고 식빵. 저번에는 식빵이 완전 상해가지고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발 무사하게. 아보카도. 오늘 식빵이랑 아보카도 같이 먹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랑말랑한 거 보니까 조만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햄. 슬라이스 햄이고 슬라이스 치즈. 제가 샌드위치 먹고 싶어가지고 사오라 그랬고. 오, 베이컨.
스테이크. 그리고 닭가슴살. 이거는 냉동 보관해야 돼요. 소스. 딸기잼. 초바니. 이거는 제가 맨날 먹는 요거트예요. 땅콩 소스가 아니야, 땅콩잼. 땅콩 소스. 미치겠다. 이제 야채 타임. 얘는요, 오이예요, 오이. 샐러드 해 먹을 거라가지고. 우리 사과 아직 있는데. 사과도 사왔네. 사과. 이 사과가 변비에 되게 좋대요. 아침에 사과 하나만 딱 먹으면 좋다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침에 사과 먹기가. 당근. 미니 당근이에요. 이거 샐러드 해 먹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이거 요거트랑 같이 먹을 딸기 이렇게 사왔습니다. 드디어 문 밖에 나왔어요. 왜 이렇게 운동 가기가 싫은 건지. 내가 봤을 때 운동은 맨날 해도 가기 싫은 것 같아요. 습관이 돼도 그 바로 직전의 순간만큼은 되게 가기 싫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거는 너무 추워서 입었고요. 이따가 운동 시작하면은 얘는 벗고 할 것 같아요. 아, 뭐가 떨어졌다 했더니 새똥 맞은 것 같아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내일 복권이라도 사야 되나? 아,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오랜만에 맞은 새똥. 집에 빨리 가고 싶다. 굿모닝입니다. 지금 해가 오랜만에 쨍쨍 비춰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베란다로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 제 잘못 봤나 봐요. 비가 내려요. 이 화면으로는 잘 안 담기는데, 지금 무지개다. 보이죠, 무지개. 이 화면으로는 잘 안 담기는데, 이렇게 해가 밝은데도, 해가 막 쨍쨍 비치는데도, 지금 막 흩날리듯이 비가 계속 내려요. 그러니까, 하와이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비 안 내리는 것처럼 불었다가 비가 내리는 거짓말쟁이에요. 오늘은 좀 바닷가 가서 태닝 좀 하나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제 거예요. 요거트랑 요거트 그리고 토스트 소스를 더 뿌릴까 했는데 그냥 후추랑 그 페페론치노만 살짝 뿌렸어요. 이제 진짜 준비가 됐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거는 넷플릭스의 블랙리스트라는 거예요. 집에 파스타가 없어서 파스타 재료 사러 에비시마트 가는 중이거든요. 맞은편에 바로 있어요. 보이시죠? ABC Superette 맞나? 이거랑요. 소스 하나? 소스 하나 할까? 오늘 토마토 별인가 봐요. 그냥 좀 크림 같은 거 먹고 싶었는데. 올리브오일 말고 까놀란 하나 사야겠어요. 시리야, 8분 타이머 맞춰줘. 올리브 오일이 없어서
까놀라 유로 했어요. I searched for like a. I want to eat one piece. Okay. 오늘은 원래 빅치스 상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늘 어젯밤에 잠도 또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아시탄가 진짜 짧게, 아시탄가든 뭐든 한 30분 정도만 요가를 하고 샤워하고 바로 자려고요. 일본에서 수도 없이 갔던 돈키호테인데, 일본에 있을 때는 돈키호테 잘 안 갔거든요. 별로 재미없어서. 근데 여기 오니까 한 번은 좀 들러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해피 홀리데이즈. 완전 시즌이야. 선물로 줄 만한 거를 못 찾겠어요. 일단 남자 전용 약간 유카타스러운 느낌을 하나 고르기는 했는데, 여자 거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모래바닥에 잠깐 깔면 딱 좋을 매트거든요. 근데 빨간색이라서 너무 사고 싶은데 충동구매겠죠? 약간 H마트보다는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한국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H마트 안 가도 되고 근처에서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 한인마트 다녀와 보려고요. 이름이 팔라마 슈퍼입니다. 아, 된장도 한번 사야 되는데.
여기가 H마트보다 뭔가 물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은근히 되게 많네요. 이제 H마트 아니면은 한국 음식 못 살 줄 알았거든요. 여기 되게 많아. 너무 좋은데? 난 Could you hold? Thank you. 진짜 뭐가 많아서 너무 좋은데. 어, 깻잎도 있어. 깻잎도 있어. 깻잎이요. 이렇게 줄기로 해서 파네요. 깻잎다발. 오늘 떡볶이랑 오뎅 국물 내서 한번 만들어 보려는데, 김말이랑 만두는 좀 꺼내놨어요. 떡볶이. 그리고 오뎅 국물 만들 멸치 육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튀김을 좋아하니까, 김말이 제 거, 이거 제임스 거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끝났고요. 얘도 얼추 끝났습니다. 받침대가 없어서 이렇게 도마를 써야 돼요. Swing those hips around.
전 오늘 간단하게 요거트랑 토스트를 좀 먹을 생각이에요. 커피.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한 커피를 마셔야겠어요. 오늘 날씨가 별로기는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해변 밖으로 나와봤어요. 저희는 와이키키 비치 쪽에 위치한 카이커피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카이커피도 여기에서 호놀룰루 커피, 카이커피, 그리고 코나커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있는 것 같아요. 체인 형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개가 잠들고 있는 거 맞죠? 부디 잠들고 있는 거면 좋겠는데. 지금 아무도 저 근처에 다가갈 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잠든 거 맞다. 꿈틀거린다. 꿈틀거려. 우리는 저 물개 그 평온한 낮잠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멀리서 보면요, 이렇게 바리게이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이제 자는 거를 지켜주려고요. 네, 잠잘 때는 아무도 안 건드려야 돼. 너무 귀여워. 미쳤어. 걸자. 탕. 와, 여기 되게 예뻐요. 이거 뭐지? 이거 DFS라고 써있는데요.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어. 너무 예쁘다. 오늘은 버섯 리조또를 만들 거예요. 제가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점점 쌀알이 통통해지고 있어요. 얘는 고명입니다. 와. 아, 오늘 깜빡하고 저걸 안 들고 온 거예요. 그 뭐지? 핸드폰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건 또 들고 왔어요. 정신머리.
지금 딱 한 시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이 없어가지고 너무 지루해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